전까지 30% 상승을 하면서 앞으로도 상승을 할 수 있을지 대한 고민이 좀 많은 시점인데요. 특히 저번 주에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이게 매수 타이밍인지 아니면 하락장의 다시 시작인지 고민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2019년 중국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네 가지 요인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중미 무역 분쟁 해결 기대감인데요. 지난해 중국 증시가 하락했던 많은 요인이 있지만 그중 가장 큰 건 아무래도 중미 무역 분쟁이겠죠. 사실 거시경제 그런 펀더멘탈로만 보면 중국의 전체 GDP 성장률 중에서 순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8.9%예요. 그러니까 전체 GDP가 성장을 할 때 투자 그리고 소비 그리고 순수출로 나누는데 그 중에서 나머지 두 개의 비중이 워낙 더 크고 100%를 넘어섰기 때문에 순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거시 측면에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지만 미국이랑 교류를 하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중국의 소형 공장이나 그리고 미국에서 받아올 수 있는 칩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중국 현지에서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전체 통신 그리고 전자 섹터가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요. 제9차 중미 무역 대표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이 됐고 중국 또한 뭐 미국이 원하는 지식 재산권이나 기술 이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다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번 4월이나 5월 정도에는 표면적으로라도 양국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상 크게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바로 기대감 회복입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은 과거, 현재도 아니고 뭘 봐야 되죠? 바로 미래죠. 즉 기대감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인데 사람도 약간 맨날 나한테 못해주다가 하루 잘해주면 되게 좋잖아요. 막 달라보이고 주식시장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거시경제 이런 지표에 대한 예상이 정말 낮았을 때 우리가 뭐 -100 정도로 생각을 했던 지표가 -50만 돼도 사실 지표 자체는 좋지 않지만 기대치랑 현실감이 크게 차이가 나면서 증시가 추가로 반등할 수가 있는 거고요. 1월달 신규 위안화 대출 그리고 3월에 중국 제조업 PMI 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뭐 GDP 성장률을 6.2%까지 보는 증권사도 있었는데 최근에 이런 지표들이 나오는 거를 보면 그렇게 정말 폭망은 아니다 이런 의견이 많이 형성이 되고 있고 뭐 IMF도 중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올렸잖아요. 최근에 예상이 조정이 되는 과정에서 지난해보다는 좀 호재가 올해 많지 않을까 예상.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수급 이슈인데요. 증시를 결정짓는 많은 요인이 있지만 주식시장에 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수급은 개인 투자자 그리고 기관 투자자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1분기가 기관 투자자가 주도하는 장이었다면 개인 투자자랑 기관 투자자가 모두 주도하는 장이 되지 않을까. 기관 투자자 중에서는 해외 투자자의 자금이 많이 유입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는 MSCI인데요. MSCI가 EM 지수에 A주의 편입 비율을 꾸준히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펀드를 사게 되면 펀드의 성과가 좋은지 나쁜지를 판가름하는 벤치마크라는 게 필요한데요. 이 벤치마크는 일반적으로 이런 지수 회사가 만드는 지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가 펀드 매니저인데 신흥국 펀드를 운영을 해요. 이 지수 안에 어떤 나라들이 배정이 되어 있느냐가 그 종목을 선택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과거에는 이제 중국의 비중이 굉장히 작았고 중국을 대표하는 종목들도 거의 미국이나 홍콩에 상장된 종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난해 MSCI가 중국 본토도 이 지수 안에 편입을 시키는 것을 결정을 했고 이 시가총액의 편입 비율을 원래는 5%로 제한을 했다면 올해는 3단계에 걸쳐서 총 20%로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중국 증시로 자금이 유입되지 않을까 기대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개인 투자자의 자금인데 중국은 사실 돈은 많은데 투자할 데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부동산 아니면 주식에 투자를 하는데 부동산은 2017년부터 부동산 투기를 중국 정부가 많이 제한을 하면서
부동산 투자 수익률을 좀 누리기에는 좀 제한적인 상황이에요. 높은 수익률을 찾던 와중에 주식시장이 최근에 많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주식시장으로 많이 쏠리고 있고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 개설 수가 3월에 상하이, 신천 모두 전월 대비 10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 여러분 앞에 말한 세 가지가 뭐 맞네 라고 해도 사실 비싸면 못 사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도 중국 증시는 크게 비싸지 않다. 즉 밸류에이션이 적정 수준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연초부터 증시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도 상승을 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2015년 강세장 당시 대비해서 아직까지 밸류에이션이 낮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지난해 1분기에 중미 무역 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 중국 증시가 나름 괜찮은 성적을 보였는데 그 당시의 밸류에이션이랑 유사한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좀 버블 우려는 과도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네 가지 요인을 종합해 봤을 때 2019년 중국 증시의 호재가 지난해보다는 좀 많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8% 상승한 거를 감안을 했을 때 국내 투자보다는 해외 투자로 좀 눈을 확대를 하시면 올해는 주식 투자할 때 좀 재밌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들으시다 궁금하시거나 이해 안 되시는 부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봐요. 짜이짠.